엄마 사연 보낼까 합니다. 저희 엄마는 치매가 있었어요. 56세가 되시고부터 치매가 오셨고, 그것 때문에 병원만 이리저리 엄청 다녔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간혹 기억이 돌아오실 때도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기억이 없으실 때는 엄마가 엄청나게 포기해지는 거야. 괜히 막 물건 다 때려 부숴버리고, 엄마 막 몸도 막 이런 거 자해도 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집에 얼마 난리였어. 어머니가 이제 기억이 돌아오실 때는 엄청나게 자상한, 예전에 우리 봤던 우리 엄마, 항상 그 자상했던 엄마, 나를 항상 챙겨주고 그랬던 엄마. 하지만 기억을 잃어버릴 때는 그렇게 딴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계속 이래 되는 거지. 그런데 하루는 사연자가 이제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 새벽에 엄마가 사연자 방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 사연자를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막 목을 졸라고. 사연자는 갑자기 자다가 눈딱 뜨면 엄마잖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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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정신이 든 거야. 엄마가 자기 모습을 보고 나서 놀래지. 사연자 그때서 숨 쉬고 있는. 엄마, 그 모습을 자기 본인이 직접 이걸 봐버렸는데, 얼마나 엄마가 놀래버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지만, 엄마는 귀신에 쓰이고 비행이 그런 게 아니라, 치매예요, 치매. 사연자도 겨우 이제 숨을 고르고 나서, 숨 고르고 나서 엄마랑 부둥켜 안아갖고, 새벽 4시 그렇게 운 거야. 엄마. 아이고, 우리 내 딸내미 내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 왜 이렇게 울었을까? 내가 진짜 죽일 년이네, 미치네. 내 귀한 딸을 내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 내가 진짜 이거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하면서 새벽 내 그렇게 눈물로 그 새벽을 보냈어.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아버지한테, 여보, 아무래도 나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을 좀 해야 될것 같아. 나 정신병원에 입원 좀 시켜줘. 엄마도 생각을 많이 했겠지. 아빠가, 아니다, 아니네. 어떻게 거기를 보내겠는가. 사연자 역시도, 엄마, 괜찮네.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나는 엄마랑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그렇게 괴롭 아버지랑 그 사연자랑 엄마를 어르고 달래고 계속 그렇게 했어. 솔직히 본인 역시도 간혹 엄마가 무섭긴 하다고 했어. 본인도 사람인데 어제 그 새벽에 있었던 일도 있었고 그런 걸 하면은 무섭지 안 무섭겠어? 맞잖아. 엄마는 기억을 잃었을 때 난폭했던 그런 성격 외에도 누군가하고 자꾸 대화를 해. 그래, 너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내가 차려줄게. 그래. 나 지금 시간도 없는데. 왜? 내일 만나자. 그래? 하하! 왜? 아니요. 나는 빨리 여기에서 나가고 싶어. 울기도 하고 그냥 울었다 웃었다 그래가지고 사연자하고 사연자 아버지가 혹시 귀신이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몇번 무당을 찾아가서 엄마를 상담하기도 했어. 안한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기도 했단 말이야. 했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특별히 뭐 귀신이시고 귀신이 보이는 거는 아닌데 뭔
기준이 쓰였다고 무당이 내린 결론은 그거요. 이미 그 병원에서는 치매 판정을 받은 상태였어. 상태였지만 엄마의 알 수 없는 행동, 그리고 누군가하고 막 대화하는 내용들, 웃었다 울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무당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받았던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그 제정신일 때는 정말 자상하고 일반 엄마하고 똑같은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가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일이 엄청 커져. 난폭한 행동, 엄마의 자해, 그리고 알 수 없는 행동들, 대화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준다고 사연자가 얘기를 했어. 그 몇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하면, 사연자가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려고 일어났어. 또 학교 가야 하겠네. 이제 화장실로 가서 씻으러 이제 딱 가는데 주방에 보니까 엄마가 막 뭐 요리를 하고 있어. 아, 엄마 정신 돌아오셨는 것 같구나. 학교 가려고 밥 차려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가고 막 깡냉이 닦고 씻고 이렇게 하고 딱 나왔고 주방에 가가지고 엄마 하고 이렇게 딱 안았어. 엄마 딱 안았는데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 딱 안았는데 뭐 이렇게 축축해. 뭐 요리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뭐 물이 묻으셨구나 이라고 딱 이렇게 하고 딱 보고, 엄마 나 빨리 가서 준비하고 밥 먹을게. 봤는데 사연자 악을, 그 왜 악을 질렀냐, 이 안았던 그 여기 묻어있던 여기가 피가 묻어있는 거야. 엄마 왜 그래, 뭐 다쳤어? 딱 보니까 엄마가 냄비에다가 국을 끓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보인 줄 알아? 자기 본인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죽여가지고 냄비에다가 끓여온 거야. 그리고 엄마가 했던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 고양이는 유물인데 왜 우리 집에 있어? 응? 죽어야 돼. 죽여. 이런 유물이 있으면 왜, 고양이는 유물인데 왜 우리 집에 있어? 알았으면 계속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었고, 또 한 가지는, 한 번은 학교를 이제 갔다 왔는데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아 뭐지? 엄마 어디 계신 거야? 그래서 막 동네 방네 막 찾으러 다녔어. 지구대 가갖고 저희 엄마 어디 가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학교 갔다 와보니까 엄마가 안 계세요.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우선 접수를 해놓고 사연자가 막 동네 여기저기 막 미친듯이 다녔지. 근데 그 사연자 동네에는 놀이터가 하나 있어. 놀이터가 이렇게 있고 놀이터 바로 옆에 이런 조만한 산이 있단 말이야.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산 쪽에서 엄마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이 내려오고 있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엄마야. 엄마! 하고 막 달려가서, 그때 역시도 엄마 손에는 알 수 없는 뭔 피가 묻어있는 거예요. 엄마 어디 다쳤어? 또 몸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다쳤어? 그래 한번 봐 얼른.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몸을 봤는데 엄마 몸에는 뭐 이렇게 뭐 상처 난 것이 하나도 없어. 엄마 어디에서 지금 내려온 거야?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형 막 그냥 올라갔어.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사연자 엄마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역시 정신을 잃었고 무단 이렇게 횡단하시다가 이렇게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사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그러지만 살아계시는 동안 너무나 힘든 삶을 살으셨기에 그냥 이렇게 편히 쉬는 게 더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연자 생각인데 지금도 생각하는 거지만 병원에서 치매라고 하셨지만 치매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동안 보여준 모든 모습들이 귀신에 홀려 행동했던 모습들이기에 치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상담도 받고 했지만 이럴 수도 있지. 이제 무당이 신기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 봤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너무나 큰 악기라 못 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봐도 좀 너무 이상 행동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저도 뭐 아 치매다 아 이거는 귀신의 씨였다 이렇게 뭐라고 판정 내리기는 좀 좀 그래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사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